네, 오늘 이템입니다. 오늘의 이템은 아이바네즈 예전에 모델들의 좀 고급 모델들의 이제 선별적으로 들어있던 모든 기타에 들어있던 건 아니고요. 맥가이버 툴입니다. 이게 상당히 그때 나왔을 때도 인기가 많았던 그런 악세사리였고 번들로 제공되는데 이게 따로 출시되면 사겠다는 분들도 참 많았던 그런 악세사리인데 일단 출시가 됐네요. 네, 이게 모델명이 멀티툴 헥스 렌치 MTZ11 모델입니다. 네, 이걸 따로 출시한 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. 가격은 20,000원이고요. 뭐가 있나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맞네요. 네, 드라이버도 사이즈별로 두 개가 들어있고요. 가는 거, 붉은 거, 그리고 렌치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4호, 5호 이렇게 있고요. 자도 있고요. 뒤쪽으로 가서 보면은 또 렌치가 사이즈별로 들어있습니다. 뷰렛을 처리할 수 있는 렌치도 있고요. 여기 또 1.5, 2, 2.5, 3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사이즈별로 다 들어있습니다. 여기 일자 드라이브 있고요. 네, 맥가이버 툴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칼은 없습니다. 기타줄을 자르거나 할 때는 뭐 다른 렌치가 툴을 이용하시면 되고요. 그런 것도 하나 있으면 사실 되게 편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드라이버와 렌치들 위주로 들어있는 그런 툴입니다. 뭐 상당히 요긴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. 렌치 같은 거 사이즈 안 맞는 거 이제 써야 될 때 이 렌치 툴 같은 거 뭐 공구함이 있는 부분은 그 렌치 툴을 갖기 위해서 너무 쓸데없이 많은 공구들을 같이 사야 하는데 이거 하나 있으면은 이 다양한 사이즈의 렌치에 바로바로 적용을 시켜서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한때는 번들로만 제공됐었던 아이바네즈의 멀티툴 이제는 따로 구입하실 수 있으니까 구입하신 분들은 반가운 소식이 되겠네요. 오늘의 이템 아이바네즈의 멀티툴이었습니다. 매주 일요일 지아가 진행하는 썬데이 기타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. 병호쌤과 이노 오빠랑은 다른 색다르고 독특한 지아만의 리뷰. 이제 365일 기타물 만나보실 수 있어요. 일요일엔 지아와 함께하는 썬데이 기탐! 예! Yeah!